자, 마지막 시간, 이제 짧게 한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경기 변동에서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로서는 페이지 10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4페이지 가시면은, 자,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를.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순환을 합니다. 네 개의 순환 국면과 그 다음에 안정시장이라는 우리가 특수 국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얘하고 또 나가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형이거든요. 자, 들어보도록 하죠.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입니다. 자, 우리가 국면별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순환에 대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순환 국면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국면이라는 것은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고유의 시장,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정시장. 그래서 얘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 자, 그럼 들어볼게요. 우리가 부동산도 순환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점이 있고 저점이 있어요. 그래서 꼭대기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균 경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해요. 네 개 국면으로. 그럼 경기가 좋은 것을 우리가 호황이라고 하죠. 근데 자, 우리 부동산에서는 상향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여기를 후퇴한다고 얘기를 해요. 후퇴 시장이다. 그럼 여기가 이제 불황이에요. 불황. 자, 불황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여기를 하향 시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자, 우리가 저점을 찍은 다음에 회복을 합니다. 회복.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경기가 올라가는 것을 확장 국면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을 수축 국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중시현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누구 중시현상이냐. 자, 그러면은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지표가 3대 측정 지표인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3대 측정 지표는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암기 기법으로서 우리가 3기역입니다. 기역이 3개 들어갑니다. 기역, 기역, 기역. 그래서 건축의 양을 봅니다. 자, 건축의 양은 건축의 생산량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 지표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또 경기가 좋다고 볼 수 있죠. 자, 거래량이라는 것은 거래량은 주택의 소비량이에요. 그 수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물 주요 지표라고 하고 직접 지표라고 하는데 가격도 올라줘야 됩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준다고 해서 경기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 지표인 보조 지표를 사용해요. 그래서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물가가 어떻습니까? 경기가 침체했는데 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올라서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투기는 일시적이에요. 계속적이 아닙니다. 그럼 정사가격이 아니라 거품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가격은 보조지표로 사용하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밑줄만 자치기 보시면은 104페이지로 가시면 수요지표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등기시청건수와 취득세, 등록세 납부실적을 알 수 있고요. 건축의 양은 공급지표예요. 그래서 건축의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허가량이라는 것은 앞으로 건축이 많을 예정이죠. 그래서 이게 허가시청건수나 택지의 분양시적도 택지가 많다고 해서 지금 많은 게 아니에요. 선행지표로 들어갑니다. 건축자재 수급 동향으로 또 파악하기도 하고요. 자, 가격. 가격은 아까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는 것은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지표라기보다는 간접적인 보조 지표로 사용하자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매도자는 안 팔아요. 그러면 매도자 중시현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자는 자꾸 살려고 하죠. 매도자는 거래를 밀기 때문에 중개업자라면 매도자 중시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매수자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자꾸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매수자는 안 살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수자가 그 시장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자꾸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는 적기 때문에 적은 쪽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나오는 것보다 반대 지표가 나옵니다. 반대 지표. 거꾸로 가는 지표예요. 자, 반대 지표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번호를 매기겠는데 2, 3, 4를 매깁니다. 금리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교과서 있으니까 좀 얘기해 볼게요. 금리는 반대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상향시장은요. 건축량과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돈 빌리기가 쉬워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요. 금리가 낮아서 그렇고요. 자, 하향시장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금리가 높아서 그래서 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아까 봐봐. 자, 우리가 이거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갈게요. 얘네들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죠. 그죠?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그러면 매도는 올라가고 매수는 떨어지고요. 자, 글씨 봅니다. 확장은 올라가고 수축은 내려가죠. 회복은 올라가고 후퇴는 내려가고요. 호황은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가죠. 글씨로 이제 한번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회복이라는 건 반전돼요. 그럼 떨어졌으니까 매수자에서 매도자. 얘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자, 집이 비어있는 것을 공가율이라고 하고요. 집가짜를 써서 사무실이 비어있는 걸 공실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놓기만 하면 팔리기 때문에 공실공가가 낮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공실공가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과거의 사례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과거의 사례가격. 현재 시점에서 이것은 과거 사례가격 나한테 어떤 기준이 되느냐.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방식에 비교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교방식은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만약에 내가 감정평가사가 대상부동산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럼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죠. 그럼 이게 과거의 거래 사례입니다. 그럼 20억으로 거래됐대요. 그럼 여러분들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이전 가격은 나한테 하한선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하한가가 되고요. 자,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이전의 가격은 나한테 상한선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된다.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시면은 자, 요거는 반대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향시장은 거리랑 건축량 가격은 높아지는데 어떻게 돼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되죠. 반대니까. 근데 금리도 낮아지고 공가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거꾸로 가볼게요. 자, 하향시장은 매수자 중심입니다. 그러면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은 내려가는데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금리 높아지고 공실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지표 쪽으로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순환을 해요. 자, 이따 우리가 그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순환적 변동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계속적 규칙적으로 나타나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정점보다는 저점을 찍은 게 투자의 적기죠. 회복이 되니까. 네, 정점은 아닌 게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상향시장. 그래서 우리가 저점을 찍은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걸 회상하죠. 그럼 돈이 나오니까 후하죠. 그래서 회상 후하로 암기하시면 자, 순환 주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상 후하, 회상 후하로 순환을 해요. 그럼 회복 다음에 상향이 오고 후퇴 다음에 하향이 와서 다시 회복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104페이지입니다. 자, 천천히 회복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회복시장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자, 1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2번. 자, 오히려 어떻습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죠. 그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자, 과거의 사례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여기 올라간다면 과거의 사례가격은 하한선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시장은 과거의 부동산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가 되거나 하한선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는 하한선이 과거인데요. 여기서는 그 가격이 기준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똑같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매도자 시장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경기는 개별적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상향시장입니다. 자, 상향시장은 1번을 읽어보시고, 2번. 가격이 상승률로 거래도 활발하죠. 그러면서 제가 상향 다음에 후퇴가 나온다 그랬죠. 3번에 상향시장 후퇴시장의 전국면 시장으로서 경기가 후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자, 4번
상향시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부동산 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되겠죠. 그죠? 새로운 거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5번에 가시면은 매도자 중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는 거래를 미루고 매수자는 땡기려고 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건축허가 신청 건수 늘어나겠죠. 증가율도 증가하고요. 자, 후퇴 갑니다. 후퇴는 1번 읽어보시고 2번 갑니다. 후퇴 시장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뭐 떨어지니까 후퇴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가 되거나 상한선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기준가가 되겠죠. 그 가격이 그 가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고. 자, 후퇴 시장은 일반 경기에 병행하면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이 더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하향 시장 갑니다. 1번을 읽으시고요. 자,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건축 활동이 완전히 둔화돼요. 일반 경기와 병행, 불안과 병행하잖아요. 그럼 타격이 더 심하죠. 그래서 공가율이 증가하고 장기화돼 규모가 큰 호화주택이나 이런 건 훨씬 더 타격을 받겠죠. 신개발지에 대한 그 택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향시장은 전 단계 후퇴시장 기간이 좀 짧고 지역에 따라서 과열 열기를 이제 경험해온 것일수록 그 경기는 훨씬 깊은 불안을 맡게 되겠고요. 자, 4번. 자, 하향이다 보니까 종전의 거래 사례는 현재 시점에 상한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수자 시장이라는 거고요. 건축허가 신청권 상당히 저하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정시장에다가 체크. 자, 안정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시장이에요. 안정시장은 순환국면이 아닙니다. 특수국면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고유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안정이 됐고요. 가벼운 상승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뭐 서울이 수도권이 안 좋더라도 경기가 강남과 종로가 나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좋은 점포라든지 상가, 상업용, 그 다음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잘 안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평가사가 2억을 1년 전에, 역세권에서 평가를 했어요. 소형 주택을. 그러면 1년이 지나더라도 불황이어도 2억은 잘 안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평가사가 과거의 사례는 거의 지금하고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들어볼게요. 자, 안정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가벼운 상승 유지하거나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별표, 불황이 강합니다. 그래서 불황이 강하지만 못 올라가니까 또 호황에는 약하겠죠. 그래서 위치가 좋은 적정 규모의 주택. 과거의 사례가 현재 시점의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죠. 거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시장에만 나타난 특수금면이에요. 특수한 금면이다. 이렇게 보시고 순환국면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순환국면에서 나오면 안 돼요. 순환국면과는 전혀 순환기하다는 분류가 아니고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수 없는 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죠. 자, 그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경기 변동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할 건데요. 어디가 시험 문제였냐면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얘도 별표 3개짜리예요. 3개짜리.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은 순환적 변동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경기 변동의 형태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적 외적인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는, 자, 우리가 순계추무라고 암기하시는데요. 자, 계절적으로 올 수 있고 추세적으로 올 수 있고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계절적이라는 거와 순환적을 바꿔낼 수가 있는데 계절적은 1년 단위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출문제, 자, 상향 다음에 후퇴가 오면서 정점을 찍죠. 그럼 정점을 찍으면서 5월 달에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순환적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또 하나 가르쳐 드리면 하향 다음에 회복이 오죠. 그러면서, 자, 요게 저점이 만약에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정점 저점 들어가면 순환을 찍으셔야 돼요. 근데 계절적이라는 건요, 계절마다 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가을이나 봄은 이사철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요. 부동산 거래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복을 하는 게 여름과 겨울철은 덥거나 아주 추면 거래가 안 되죠. 계절적으로 방학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방학에 그 대학교에 공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월 달은 다른 달보다 춥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달에 비해서 건축 허가량이 줄었다는 건 계절적으로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세적은요. 추세적은 요게 원래는 교과서에 장기적이라고 나와요. 장기적은 50년 주기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개발과 재개발이 50년인데 자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출문제에 지속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경제성장으로 지속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작위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작위적이 뭐냐면 자 불규칙적이라는 것이고요. 비주기적이고 우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기치 못한다는 거죠. 자 지금 계절이 겨울이라면 우리가 내년에 봄, 여름, 가을 가면은 시험 보러 가요. 예측합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정부의 정책이 어떤 정책을 쓸지 모르죠. 그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더니 갑자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의 변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나 자연재해거든요. 자연재해 같은 지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축활동하는 사람들은 지진이 나길 좀 원해요. 너무 나면 자기가 죽으니까 조금만 들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럼 건축활동이 활발해지니까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수도 있죠. 근데 예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계춤으로 이제 암기하셔서 자 펜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추세적은 50년 박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새로 개발 기존 지역 재개발 박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보지만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없죠. 그래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추세적이고 순환적은 아까 회상후화예요. 그래서 경기가 상승 하강하는 반복을 하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계절적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1년 동그라미 매년 반복 동그라미 자 그러면서 예컨대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부동산 경기는 다른 계절보다 좀 추우니까 둔화됐죠. 12월 달에 대학가의 근처에 임대주택 방학을 주기로 공가율이 높아졌다는 건 계절적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불규칙 변동 무작위적 발표. 자 여러분들 정부의 정책이나 자연재해는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럼 예기치 못합니다. 그 옆에다가 예기치 못한다는 걸 집어넣어야죠. 천재지변 전쟁 우연적 요인 정책 이런 것들은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비주기적 무작위적 변동을 찍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제가 오늘은 나가야 되는 것이 106페이지의 거미집은 나가야 되지만 106페이지의 거미집 이론은 제가 1, 2월 달로 지금 뽑겠습니다. 거미집 이론은 매년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탄력성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1, 2월 달에 좀 미루고요. 다음 시간은 시장론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오늘은 제가 요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다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가죠. 자 그러면 중시현상은 매도자 얘는 매수자죠. 그럼 회복은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고요. 얘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지고요. 자 이건 그냥이에요. 다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죠. 손 들어보세요. 그럼 상향시장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 올라가는데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향가가 되죠. 그건 낫고요. 내려보세요. 자 하향시장은 매수자면서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은 떨어지지만 과거의 사례은 상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실 높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안정시장은 부동산 고유시장이에요. 그럼 불황이 강한 시장이죠. 그래서 안정시장은 특수국면이기 때문에 순환국면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고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평가사가 과거의 사례은 기준가가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순계추무예요. 그럼 순환적이라는 자체가 경기가 거의 순환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상우화로 암기하시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 상향을 지나서 정점에 오래 정점을 찍고 후퇴하기 시작한다 저점을 찍고 회복한다는 것은 무조건 순환입니다. 근데 여기도 12월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계절이에요. 자, 12월은 안 추워요? 추워요. 추우면서 매년 12월달 되면은 다른 달 비해서 건축원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순환입니까? 이건 계절입니까? 계절이라는 거. 추세적은 지속적만 좀 체크하세요. 장기적이라는 파트는 안 나옵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경제성장으로 계속 건축 허가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작위적에다 별표 쳤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작위적은 예기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어디가 개발된다,
어디 학군이 좋더라라는 거는 미리 예측이 가능한데 정부의 정책은 아직 어떤 정책을 쓸지 모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경기가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자연재해는 부작위적이다.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미집이론은 우리가 탄력성에 따라서 거미집 모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미집 모형은 1, 2월 달에 좀 제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인문과정에는 거미집까지 가시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리한다면 수요공급이 네 문제에서 한 일곱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요공급을 꼭 반복학습을 하시고요. 자, 부동산 경기는 자, 지역마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불규칙적이고 순환면이 명백하지 않고 또 일반 경기보다는 진폭이 커서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순환국면에 군면하고 이 순환적과 순계춤의 유형을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경기 변동이 만약에 한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경기 순환국면의 네 개 안정수장은 그렇게 자주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있고 그 외에는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나오지 안정시장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 국면 특히 중시현상은 같이 돌아가서 매도자 시장, 매수자 시장인데 공실률과 과거의 사례강은 반대라는 자체가 좀 무리가 되죠. 그래서 보통 반대를 물어보니까 꼭 보세요. 자, 상향시장은 가격이 올라가지만 과거는 하한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향시장은 가격은 떨어지지만 과거의 사례강은 상한선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환을 하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순환적 변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자가 온다면 정점보단 저점이 낮죠. 후퇴할 가능성이 우리가 저점이 난 게 저점 다음에 회복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적기라고 할 수 있고 상향과 정점은 투자의 적기가 안 되죠. 후퇴할 가능성이 내포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우리가 대학교에 원룸에 공실이 생기잖아요. 뭐 이런 것들과 12월 달마다 매달 우리가 추워서 건축 현황이 지속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줄어들더라. 추세적은 이제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허가량이 증가되고 있다. 무작위적은 예기치 못하고 불규칙, 비주기적, 정부 정책, 자연재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출제해온 뒤 타겟을 본다면 여기에 대한 부동산 경기 변동의 네 개의 국면하고 경기의 유형을 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이라는 자체는 제가 1, 2월 달에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오늘 경제론 파트를 했었고 다음 시간은 시장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